포인트 여섯 번째,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디자인의 원리라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결합되면 좋은가를 결정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한 강조와 대조를 이룰 수도 있고, 통일과 변화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원리로 계획되면 되는가와 관련된 것이 바로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먼저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부피나 중량 등 물리적인 구조와 색채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전체와 부분, 그리고 부분과 부분 사이에서 대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칭이라는 것은 수직 또는 수평적인 축에 의해서 같은 중량감으로 배분된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수직의 선을 통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대칭은 질서와 안정감, 통일감을 줍니다. 또한 대칭의 종류로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또는 상하가 같은 형태가 되는 선 대칭, 그리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킬 때 나타나는 방사 대칭,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나타나는 이동 대칭,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었을 때 같은 형태가 되는 확대 대칭이 있습니다. 균형의 두 번째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은 대칭은 아니지만 비중이 안정되어서 균형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작은 동그라미와 큰 동그라미가 있지만 이 상태는 지금 비대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균형감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삼각형에 의해서 비중이 같은 비중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비대칭을 이루었을 때는 자유로움과 개성, 그리고 활동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균형의 세 번째는 비례입니다. 비례는 요소의 전체와 부분을 연관시켜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등차수열 비례와 등비수열 비례, 황금 비례, 정수 비례, 루트 비례 등이 있습니다. 먼저 등차수열 비례는 같은 간격으로 되는 비례를 말합니다. 1대 3대 5대 7대 9는 두 칸씩 커지는 비례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등차수열 비례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비례는 같은 비율의 비례로서 2대 4대 8대 16은 두 배씩 커지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황금 비례가 있는데요. 황금 비례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4인 이상적인 비례를 말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즉, 이 직사각형에서 선분 AD를 1의 비율로 봤을 때 선분 AG는 1.6184의 비율을 갖는 황금 비례가 됩니다. 이러한 황금 비례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정사각형 ABCD가 있을 때 선분 DC를 정이등분을 합니다. 선분 DC를 정이등분했을 때 생긴 점 E를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 B를 연결하면 하나의 선분이 생기는데요. 그 선분으로 시작된 홀을 만듭니다. 그러면 DC의 연장선 위에 점 F가 생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선분 CF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직사각형 ADFG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선분 AD와 선분 AG 또는 선분 DF는 황금 비례가 됩니다. 정수 비례가 있습니다. 정수 비례는 B의 값이 정수로 나오는 비례를 말합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루트 비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변을 1로 했을 때긴 변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3 등의 무리수로 되는 비례를 말합니다. 또 균형에는 주도와 종속이라는 것이 속하게 되는데요. 이 주도와 종속은 공간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부분과 상관적인 부분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도는 시각상에 통합하고 지배하는 힘을 말하고요. 그리고 종속은 주도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주도와 종속은 조형의 요소 사이에서 위계질서를 잡아줘서 균형감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주도와 종속이라는 특징상 비대칭적인 균형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주도와 종속은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조화입니다. 조화는 디자인 요소들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균형감을 잃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조화를 이룬 것이죠. 이 조화는 통일감과 변화, 균형감이 안정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가 있습니다. 유사조화는 같은 성질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친근감과 부드러움을 주지만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파도나 잎사귀, 잔디 등의 비슷한 모양이나 종류에서 나타납니다. 대비조화는 전혀 다른 성질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대립에 의해서 극적인 효과와 긴장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 직선과 곡선 등 대립된 모양이나 종류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원리는 율동입니다. 율동에는 반복과 교차, 그리고 점의와 방사가 있는데요. 이 율동은 요소의 규칙적인 특징을 반복하거나 교차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먼저 반복과 교차입니다. 반복과 교차라는 것은 형태나 색채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교차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교체시키면서 배열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특징을 반복 교차시키는 데서 율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의와 방사입니다. 점의는 점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복이라는 특징에다가 크기, 색채 등의 점진적인 변화를 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동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복보다 더 복잡하고 강한 운동감을 주게 됩니다. 색채의 점이는 점층,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방사는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전개되는 방법입니다. 수면 위에 생기는 동심원에서 방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점이가 있는데요. 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크기에 변화를 주어서 동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아래쪽에 방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서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원리는 통일과 변화입니다. 통일은 하나의 규칙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성 있는 디자인은 질서가 느껴지고 통일이 지나치면 지루해집니다. 변화는 통일의 일부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지루해질 수 있는 통일성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흥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지나치면 무질서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통일되어 있는 원의 나열에서 오른쪽 회색 타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강조와 대조입니다. 강조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요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대칭적인 균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도, 색채, 배치 등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강조의 모습은 녹색 잎들 속에 파묻힌 빨간 꽃 한 송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대조는 서로 다른 영역이 대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음영이나 색상 등의 대비를 주게 되면 강렬한 디자인을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각각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인트 6번 디자인의 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